뭐야? 아, 뭐야? 저랑 코디가 왜 자꾸 저 따라했어요? 이렇게 겹치셔? 나 뭔가 숨 막혀 교회 오니까. 전 죄인이잖아요. 햄버거 세트 나눠 먹을 때 햄버거부터 먹는 애들은 감자튀김 많이 못 먹는다. 어머 맞아. 우! 아 좋다. 좋아. 아 밀레니엄 파크 좋다. 할머니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저 오빠. 땡큐다 땡큐. 나이스 웨더 디즈버저. 아버지가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지혜 오빠 되게 잘생겼다. 한국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Five Guys 햄버거 먹어보러 왔습니다. Bacon cheeseburger, little fries, okay. and regular drinks. Do you want toppings on the cheeseburger? All the way. All the way? Yeah. 코카콜라, 제로 슈가. 어머, 뭐 이렇게 맛이 종류가 다양해? 체리. 얼음 넣어야 돼? 얼음. 아, 얼음부터 넣어야 돼. 어머, 얼음부터 안 넣어. 나의 미련함이 낳은 죄. 이렇게 햄버거를 기다리면서 땅콩을 까먹을 수가 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3시간이나 줄을 서서 먹는 건지 난 모르겠어. 미국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왜 기다려? 얘는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음료수 시키니까 얼마나 하는지 알아? 얼마요? 3만원. 20... 나 $25 나오던데? 아, 진짜 미국 물가 미쳤다. Yeah, let's get it. 오, 비싼가 파네. 이게 스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 감자만 먹다 배 터지겠는데? 이게 스몰 사이즈고 패티가 뒤집어져. 두 겹, 세 겹 있는 것 같아. 이 껍질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생감자야, 생감자. 근데 두 분은 한국에서 다닐 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보통 공연할 때 드래그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해방감 느낌? 어. 너무 하고 싶었던 게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날 따라 입고 싶은 거 입고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의 질감이라 해야 되나?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럼 그게 너무 좋아 진짜. 스몰 토크로 말 걸어주는 거. 아침에 헬스하러 갔는데도 대근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막 아 이거 좀 아 나 너 덥다고 막 말 걸고. 스타벅스도 주문하면은 주문만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어디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에 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호기심이 좀 많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 미국 사람들 너무 나이스해.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오늘 데일리 룩은 이베필드 셋업. 안에는 이렇게 흰색 나시를 매치했고요. 그리고 비엔베트 목걸이 두 개를 레이어드했고 흰색 선글라스까지. Hey, 지갑 보이, you like? 오늘 촬영.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오늘 목걸이. 엔 저랑 코디가 왜 자꾸 저 따라했어요? 이렇게 겹치셔? 피어레 규민님이랑 나랑 시밀러 커피? 뭐 그러네 꿀때까지 쓰고 어떻게 온 거야? 지금 지각한 것으로도 모자라 표절까지? 도마지도 않은 표절이 잘가네. 어떻게 이러지? 좀 그렇당? 색깔도 너무 겹치고. 아, 근데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안에 뭐 입었어요? 괜찮아? 어 나시 입은 것도 똑같아. 뭐야? 뭐야? 바닥까지 다 청청 입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 보통 다 그러지 않아.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슬슬 출발을 준비를 해보자고요. 오늘 어디 가요 언니? 오늘은 네. 저희 필드 바베큐에서 바베큐 점심 식사를 하고 발보아 파크를 가서 우리 집안이 컨텐츠 네 물어나보지 뭐 물어나보지 뭐 촬영을 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코로나도 비치를 가서 또 데일리룩 사진 찍고 해변가에서 오빠들 구경하고 우리 저녁 먹으면서 노을을 보면서 또 맥주 한잔 하고 호텔 복귀해서, 복귀해서 리터치를 하고 리터치하고 게이바를 갑니다. 거기 뭐가 있어? 눌러봐. 뭔데? 뭐야? 이게 뭐야? 자 어? 웬일이야? 유레카? 유레카! 최첨단 미국식 문 여는 방법이었다. 제시카 폰, 아이폰. 제시카, who are you, Jessica? Jessica? I'm from Jessica from LA. 이 언니인가? 옆에 언니인가? 이거 셋업이에요? 셋업 아니죠? 셋업 아니에요. 난 셋업이야. 내가 이긴 기분이야. 저 따라하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먼저 나왔어요. 난 완전 질감까지 똑같은 거 알지? 오늘은 규민님이 늦게 나왔으니까 규민이가 날 따라한 거로. 중요한 건 데일리 도착해야 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형님이랑 저랑 커플이네요. 아니 지한이 때문에도 우리는 빼박이야. 이 패밀리는 분명히 LGBT로 오해받을 거고. 성으로 볼 수 있어요? This one, beef rib. And this one, and also this one. Alright, it's gonna be a beefy rib dinner with a baked potato,
a ribbon chicken dinner, veggies and coleslaw, a mustard, and then three beverages. Yeah. 10%로 할게요. 네네네네. 어, 너무 예뻐. 나 녹제랄래, 야오녀로. 우와, 무슨 석기시대 동기 같아. 완전 커. 맛있어. 근데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쵸? 어, 이빨에 껴. 갈비탕 먹을 때 이빨에 끼는 그 부분이잖아, 여기. 우와. 돼지는 너무 부드러운데? 감자가 아주 핵감자야. 햇살을 먹어먹었어. 아닌가?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나? 땅속에서 자라도? 아닌가? 자, 여기 발라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아기새들. 어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도가 좀 빨라요. 아, 그래요? 저 아직 소 뜯는 중인데. 이게 자꾸 뜯어야 돼. 떨어서는 다 먹지 못해. 제 시간에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햄버거 세트 나눠 먹을 때 햄버거부터 먹는 애들은 감자튀김 많이 못 먹는다? 공공재를 먼저 먹어야지. 와우. 뭐가 이렇게 많아? 안에? 패티 되게 두껍네. 패치에서 커플 맛이 나, 불맛 나. 진짜 맛있어. 근데 공원 자체가 되게 큰가 보다. 지금 지도 보면 사방이 다 녹지로 지금. 그니까 이게 다 지금 공원 부지잖아. 아, 떨려요 언니. 어떡해. 인터뷰 따면 되지. 할 수 있겠지? 연기 내서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명이 있잖아 지금. 할 건 해야지. 너가 혼자 왔었으면 좀 약간 주눅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끼떨어 줄게. 언니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언니들은 아니고 언니 하나 오빠 하나니까. 언니들은 아니긴 해서. 야, 무슨 여왕의 정원 같은 느낌 나. 오고 나서 그 흙냄새 그지? 올라오는 거. 그녀는 프로다. Maybe they are acting something? Hi. 좀 무서워, 그치? 네. 진짜 무서운 거 보여줄까, 우리가? Hi. I like boys. 자, 커피 한잔 들이키고, 긴장 풀고. Cheers.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다가, ready, go. 물어나보지 뭐. Do you car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you? Personally, I don't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about me. Yeah. I care about what I think about myself. I only care people who I care. Wow. Wow. Play, play, play. Period. 어머, 맞아. 슈퍼스타 게임. In Korea.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Can you tell us the name of gay bar? The most famous in San Diego? Like, if you go to you just walk around, you just look around, there's like 10. Okay, okay. Tonight I must go there, yes. Find my husband. Yeah. 코로나도 섬 들어가는 코로나드 브릿지. 여기가 코로나도 섬인가 봐요, 그죠? 코로나드 아일랜드. 야자수가 우뚝 솟아있고요. 주택들이 참 예쁘고 뭐 선인장이 알로에처럼 솟아있다. 코로나도 비치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요. 갈매기도 걸어다니고요. 자전거 타는 언니들도 있고요. 돗자리 펴놓고 쪽쪽대는 커플들도 있어요. 우와, 누가 만들었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나오는 강아지 같아요. 너 어디 가니? 글러면 길 끊기는데? 오빠 파이팅. 막내 파크. 이거 사신 거예요 이거? 입었어. 오, 잘 어울려. 아메리칸 스타일. 어머, 웬일이야. 예, 일로 와. 가자. 어, 그치, 이쪽으로 와. 일로 와, 따라와. 오, 너무 섹시하다. 어, 어쩜 좋아 진짜. 할머니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저 오빠. 땡큐다, 땡큐. 와, 진짜. 아, 땡큐다. 정말 감사하고 아리가또고 쉐쉐고. 누가 났을까? 그니까. 땡큐. Thank you for answering. Take care. Bye. Bye. 어, 할렐루야다 진짜. 할렐루야. 막내 할머니가 옆에서 땡큐다, 땡큐. 앙큼 박스 막내. 와우. 되게 공감 받는다. 그치. 포켓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하와이. 일본 여행 받은 거야 혹시? 하와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일본 식당도 많고. 그러면 약간 내 자신이 약간 이런 성향이다 그런 거는 언제부터 알 수 있는 거야? 탑, 바텀 이런 거? 그거는 바뀌어요 계속. 성적 취향이니까. 성적 취향이 한결같진 않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런 거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 행위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너무 먼저 욕 많이 먹잖아, 똥꼬충이라고.
너무 지저분하고 싫은 거야. 이 단어를 예상하는데 들을 줄 몰라. 똥꼬충 이야기 겁나 들었어요. 방송 초창기에. 요즘에는 사실 좀 그런 욕은 별로 안 먹는데 그다 엄청 어렸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연상들인데 이제 그들이 어리고 약간 소년미 느껴지는 그런 바텀들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는 바텀이 아니잖아요. 어. 이제 한번 하자고 막 이렇게 막 회유를 해. 꼬뜨겨. 처음에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고통스럽다가 한 세 번째 애인쯤이었나? 첫 번째, 두 번째 다 안 맞고 그냥 억지로 그냥 원하니까 그냥 해주고 하다가 참으면서? 세 번째 애인 때 약간 맛을 봐버렸어. 그걸 우리가 그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 속된 말로 뒷맛이라고. 쌍스럽죠. 이건 입맛? 그건 뒷맛. 실제로 배가 불러 진짜 입맛이 떨어졌어. 아니요 배불러. 배부른 거 맞죠? 아니 맛있는 거 다 남겼네. 오 저거 뭐야? 오 대박 저거 뭐야? 아니 저기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 와 진짜 이쁘다. 와 저기만 골드 컬러로 빛나. 라이언 킹에 나올 것 같아. 하쿠나 마타타. Beautiful sunset. 올라프 미소. 좋아요. 귀여워. Good looking couple. Sorry. Beautiful family and beautiful sunset. Beautiful beach. Wow, perfect. I love Coronado. 괜찮으세요, 형들?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만나서 제가 키가 좋은데 좀 능력이 맛이 어때요 언니? 어 맛있다. 진한 거 좋아요? 이제 샌디에고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시카고로 넘어갑니다. 웰컴 투 시카고. 우와 시카고 버스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뒤에다가 짐을 실는 건가 봐요? 근데 이 버스가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다. 어 그러다 않은데? 오순도순한 그런 느낌 나네요. 오 막내 포항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카시트랑 잘 어울려. 오빠 나 어울려. 어. 뮤지엄 호텔이라더니 진짜 무슨 갤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텔 로비가. 이건 뭐야? 진주인가? 39,804개의 펄. 진짜 진주는 아니겠죠? 그럼 훔쳐갈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We don't care. 젠더리스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카고 숙소를 공개합니다. 짠! 오! 확실히 뭔가 시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요. 이렇게 침실이 있고 쇼파도 있고 여기는 옷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가운이랑 뭐 다리미도 있고 뭐 있을까? 비어있고 이불은 또 왜 들어있지? 그리고 이게 아마 냉장고일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포트랑 금고랑 옆에는 음료수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가 되게 무슨 자판기 같이 생겼다. 뭐 하나 꺼내 먹으면 바로 경보음 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와우 시카고스 나이트. 샌디에고랑 완전 무드가 정반대야. 샌디에고는 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완전 다 고층 건물들. 진짜 바로 아멘이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약간 지금 흥분했어. 나도 오래 걸렸어요 저희. 아 그래서 음식 보니까 왜 눈이 돌아가냐 갑자기. 열차가 진짜 칭칭하다. 너무 좋아. 얼음물에 씻은 것 같아. 뜨개서 온 거 아니야? Amazing. 와 Thank you. 진짜 크다. 와. 종민아
게이클럽에서 춤추는데 너 막 아이돌 춤 막 추고 아, 스테이지 올라갔어요? 그게 연애 잘 쳐? 거기 게이클럽에서 스테이지 올라가야 되고 스테이지 거리라고 스걸 그게 좀 굉장히 있어 게이클럽에 가면 게이가 아닌 사람들 많이 와 미국은 좀 그런 거 미국은 그런 거 같아 그냥 여자들 진짜 많아 한국은 안 그래요? 여자들이 있긴 한데 있어도 조금 보이는 여자가 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위험할 것 같아 오히려 안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하다는 게 아웃팅에 위험 커밍하는 것이야 직장 상사가 와버려가지고 나를 봐버리면 안 되니까 뭐 학교 동창이 볼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약간 게이클럽은 좀 더 폐쇄적인 공간이겠지? 네 레즈비언 클럽은 더 심해요 남자가 아예 못 들어가고 게이클럽은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여자 입장료가 좀 많이 비싸요 10만 원 어? 근데 그거 주고도 와요 여자들 재밌어 재밌으니까 시카고 여행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이고 또 빨간 날이라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려고 했으나 어머나 세상에 역시나 예상했던 것만큼 주말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대기줄이 잔뜩 있다. 예, 이렇게 줄 서가지고 뭐 먹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그냥 평일에 다시 한번 와보는 거로 하겠고요. 확실히 번화가라 그런지 블록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플리즈. 시카고가 밤에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진짜로 어제 저녁에는 엔진 빵빵 소리 나는 폭주족 소리 같은 거 들리고 앰뷸런스, 경찰차 사이렌 이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제 토요일 밤인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일찍 잤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 떠 있으니까 엄청나게 평화로워요. 식료품점이 있어서 일단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먹을 이런 프로틴빵. 그리고 제가 여행만 오면 구내염이 꼭 나더라고요. 영양제를 잔뜩 챙겨왔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나 봐. 빡센 비타민 이런 거 좀 사볼까?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 아 그냥 이 한 번에 한 병을 마시는 거구나. 프로폴리스랑 비타민C, 비타민D, 아연까지. 너무 괜찮은데? Service Support Immune System. Can I ask you something? I want to buy a suitcase. Can you recommend the store? 캐리어를 찾았는데 이거 두 개 중에 고민입니다. 얘는 컬러가 좀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고 패턴은 얘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어머, 웬일이야? 지퍼가 안 돼요. 이래서 저렴한가 봐. 그래도 무난무난한 게 오래 쓸 것 같으니까 이 컬러로 가는 거로. 가격은 $89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아까지는 리무어를 사려고 하다가 190만 원 하는 거 보고 단번에 포기. 가볍고 좋네요. 득템. 아, 안녕하세요. I'm not Korean. Yeah, I'm Chinese. Okay, okay. 你好. So, what is your name? Michael. Michael. I know the two of you because I'm also I'm gay. Ah, really? Nice to meet you. Yeah. 我爱中国. I also performed in an amateur drag show. Is this you? Yeah. Wow. Oh my god. For in the summer. 아니었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What happened? 여기 월드시카고 직원분이신데 우리 같은 시카고 님이세요? 오늘은 규민 씨가 성소수자네요, 그죠? So today is probably the best day to go. We have tonight. To go tonight. 그럼 우리 오늘 마이클 따라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래, 네. 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게요. 자기가 자원을 해서 모시겠다는데. 또 이렇게 월드시카고 직원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다. So we are sisters. it's very lucky to meet you. Oh yeah. 내일 먹어봐, 김민 씨. 누군데 누군지 또 겹치는 거 아니야? 또 겹칠까 봐 나 미리 지금 평소 치는 거야. 나 내일 스티브 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Leap and he. 드랙쇼를 보통 밤에만 봤지. 이렇게 대낮에 브런치를 먹으면서 보는 거는 또 처음이다. 와 너무 세련이다. 오게 잘했다. 기분 너무 좋아졌어. 신조어 너무 특이하다, 그죠? Drag Audition. 네, 섞여놓은.
되게 감회가 새롭다. 아니 뭔가 엄청 양지의 문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음지의 문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양지 문화처럼 이렇게 막 레스토랑에 가득 사람들이 차가지고 공연을 봅니다. 월드시카고 우리 마이클 담당자님 만나서 같이 보이스타운 게이스트리트를 갑니다. 아, 그래도 도시별로 우리 가이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뭐 그런 용품들 파는 곳인가 봐. 강아지 마스크 귀엽다. 오늘 케이팝 파티를 한대. Every Thursday마다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는 그 디바들의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컨셉이 다 갖춰졌나 봐요. 비디오를 감상하면서 술을 마시는 비디오 오빠라고 하네요. 시카고 게이클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젠더 화장실과 여자화장실도 도비가 되어 있다. 여긴 되게 조용한 약간 카페 느낌이네. Like bars, right? Hmm? Bars or bottom or top? First top, yeah. I don't bother that often. Then he is our oppa. Not a sister, he's our brother. Oh, yeah, okay. 我爱一 我是林 Where did you learn that? Because I've been in China, Shanghai, okay. And Beijing. I have many Chinese friends. Oh, cool. Mm-hmm. Did you go to a destination? Yeah, of course. Maybe 4 or 5 times. You just made me do. 오늘은 건축의 도시 시카고의 아키텍처 투어가 있어서 조금 포멀하게 입어봤는데 여기에 검정색 안경을 매치해서 살짝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을 내봤어요. 아침까지 비가 오더니 또 다시 날씨가 맑아지고 있어요. 와 근데 건물들이 진짜 으리으리하다. 샌디에고에서 계속 규민 씨랑 룩이 겹쳤는데 오늘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방님 우리 지환이랑 겹쳐버리고 만 것이죠. 뭐야 엄마. 여기가 초콜릿 브랜드라서 그런지 초코 관련된 음료는 되게 비싸다. 황금을 쳐발랐나? 가격이 지랄델리. 아이스 커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음 따로 달라 그래서 제주에서 먹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살찐 것 같아요. 떴죠? 저는요? 여기 찌고. 어? 이게 조금 뛴 것 같아. 안 돼. 찢었어. 오늘 진짜 운동해야겠다. 원래 꽃에 나비랑 거리 모여들잖아요. 물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한 것 같아. 푸르딩딩한 색깔이네. 할머니 난간 꽉 잡고 내려가세요. 비가 와서 미끄러워요. 캡틴 위퍼 웰컴 어보드 욱진. 사람 이름이 저렇게 박혀있는 거 되게 뭔가 부럽다. 똘똘 2번 빌딩만 세워야 되는데. There's two parts to this journey. The river and the lake. The captain has informed me
세상에 무슨일이야. 엄청 맑은 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게 독성물질로 가득했다가 겨우 지금은 좀 적당히 오염된 수준으로 많이 다운시킨 거래요. 여기서 수영하면 큰일 난다? 피부염 뒤집어진다? 어, 날씨 미쳤다. Nice weather, 뒤집어져. 날씨가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From this lake for drinking water. Thank you. 야하게 생겼어. 23번째로 높은 빌딩이네. 진짜 여유롭다. 아, 진짜요? 진짜 샴페인병까지 생겼네. You can see the entire expanse of the tallest building in Chicago. Wow. And quite amazing. All the way up, it's up on the 103rd floor where the observation deck glass box is jutting out of the five glass. 저게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래요. 살짝 퍽큐 모양 같기도 하고. Telling everybody how friendly we are. Look, there's waving, there's waving, there's the finger. People that aren't waving, tourists. Hi, girls. We're the friendliest city in the nation. You wave at a Chicagoan, we will always wave back at you. Sometimes we only wave with one finger. We're waving. Smash burger. Double bacon smash and fries. 나는 살 빼야 되니까 제로. 감자튀김 먹어볼래요? 오, 이거 되게 바삭바삭하다. 여러분 혹시 어니언이가 먹어보고 싶으면 넣어주세요. 많이 먹어도 될까요? 얇은 거 안 좋아하잖아. 얇긴 얇다. 이거 귀걸이 아니야? 완전 짜고 완전 맛있어. 아니 평소에 소금이랑 같이 사요? 그러니까 매콤 짠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장점이구나 너가. 북한에서 미국으로 여행 올 수도 있는 거죠. 맞는데요? 한국도 못 가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철천지 오스트레서 절대 안 보내줘. 드라마 보면 막 스위스 막 이런 데서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거는 그냥 액션이구나. 재벌은 다른? 그러니까 외교관이랑 뭔가 임무를 받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가죠. 일반 사람들은 같은 북한 내에서 지역 간에 이동이 있는데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밥 먹기 전에 운동하러 왔습니다. 좋아요, 자세 좋아요. 호흡 천천히, 자연 분만하듯이. 우와,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도 잘생겼네요. 와. 어플로 연락해서 연락 주고받다가 친해져가지고 오늘 또 저녁 먹자고 이렇게. Are you lonely?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교미 프로그램을 참견이 아닙니다. 교미 프로그램으로 헷갈리는 이들이 있지만 저는 한미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기에 페릴라 깻잎이라는 뜻이래요. 한국식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추가 입에 약간 양치 없다. 양치 너무 없는 거 아니야? 10배로 돌려먹네? 조선 백자에다가 주나 봐. Your hair, mine. Thank you so much. I try to make it as big as I can. Yeah. 저 궁금한 게 아까 형 이 그 웨이터랑 얘기했잖아요. 네. 동조김을 감지하고 하셨어요. 1000%. 아, 진짜로? 아니, 그래도 나를 인지했어. 아. 갑자기 확 말투가 바뀌었잖아. 아. 그래서 너가 일부러 칭찬한 거야? 머리 스타일 좋다고? 서로 이제 깨끗한 This is just $2 in Korea, but here $25. Oh my God, it's expensive. Welcome to America. Oh my God. Yeah. We gotta give you the service for $25. Oh, thank you. Thank you. Of course. 저 언니 아주 마음에 들어. 건배. 우리 오빠도 한 병 먹자. 난 찬성. 응? 진짜 배고프긴 한가 보다 우리. 김치를 안주로 술을 먹을 줄은 몰랐어. 원래 한국에서 육반찬 별로 안 먹거든요. 기름 코팅 뒤집어져. 우리 밥 나오네. 이게 삼겹살도 자주 뒤집어줘야 되거든. 아, 운동해서 그런지 근데 고기 구울 때 팔뚝에 힘줄이 뒤집어져. 오, 뒤집어져.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먹고 싶었다고 김치찌개. 김치 볶음밥. 볶음밥 영어로 먼저 보래. Fried rice?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고기도 그냥 더 시켜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요 그냥. 그냥 생각나는 게 모두가 쫄면 들고 있어. 아니 안 들 것 같아.
물 드셔드릴게요. 아, 미루. 저작하면 혼자 늙어 죽어요. 알죠? 앤드류 형 사랑 찾아야 되잖아.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아, 혼자 늙어 죽으려고요? Thank you. Welcome to Chicago. 미국은 되게 좋다. 밥 먹어? 저희는 입이 짧거든요. 생각보다 안 드시더라고요. 검지에 비해. 칭찬이야, 꼭지? 미라클을 위하여. 해봐. 잘했어. 여기 시카고 매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래요. 두 번째가 아마 상하이였던 것 같아. 상하이는 제가 가본 적 있죠? 여기는 커피 주문하는 것 같고 여기가 아마 빵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매장이 굉장히 큰가 봐. 지금 오픈런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 거고 이게 막 낮 시간대 오면은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기가 4층 꼭대기인가 봅니다. 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커. 커피 볶는 기계인가? 여기 5층에는 루프탑도 있는데 지금 비가 옵니다. 원래는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는데 리저브 매장 와봤으니까 이런 시그니처 메뉴 한번 주문해볼까? 펌킨 스파이스 위스키 베럴 데이즈 아이스 드라떼 to go please. Thank you. Enjoy. 맛있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역시 난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돼. 결제할 땐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해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14달러가 넘더라고요. 웬일이니 진짜. 여기가 비싼 거야 아니면 미국 물가가 비싼 거야? 오늘 데일리 룩은 보라색 맨투맨. 알죠. 감사해요. 오늘 저희 콜롬비아 컬리지인가? 거기 가잖아요. 깔맞춤. 영희와 절수의 철수. 영희와 절수. 어, 한국어 너무 잘하신다. Voice nice. 아,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놀랐어요? 김뚤뚤입니다. 축구하자. 오, 뭐 잘 어울려. 축구하자. 목소리가 잘 어울려. 왜 이거 지환이도 잘할걸? 야, 축구하자. 남성. 아, 왜 그래? 오, 너무 예쁘다, 버스. I got the track. Who said she just has a plan? Drop the bed? Drag the bed. 딜런은 그 약간 여기 히스토리언이자 소셜 사회 운동가인데요. My name is Dilla, born and raised in this city. We show people the real history of Chicago. Everybody's from Korea? So we have one North Korean to have. Oh, yeah. Oh, God damn. Guess who? This will be my first guess. Yeah. 아니 이걸 다 어떻게 그렸대? Jennifer Hudson went to his high school. 아. And I am telling you. And I am telling you. You gonna love me. That's my favorite song. Dreamgirls is my favorite movie, period. My yeah. Favorite. Both sides, beautiful old man. That used to be a housing project. 1890년대 맨션들.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 하우스에 가고 있습니다. He's not in town. When he's in town, there's a dude with a really big gun right there. 살다 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집에 가볼 일을 상상도 못했네. Can you take a photo or video of this? Is it allowed? 오바마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사진 찍을 때는 이 배너가 보이게끔 찍어야 된대요. 엄청 대저택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소소한 느낌도 있다. 뭐 제가 한국에서도 안 가는 교회를 미국에 와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 나 뭔가 숨 막혀 교회 오니까. 전 죄인이잖아요. 내 집도 좋죠. 네. 고향에 온 기분이에요. 주님 한 10년 만에 교회를 왔네요. 프레드릭 After coming out, I cannot come to church. Well, you are welcome here. Not everywhere, because you know. Well, I don't know that you were not able to attend church since coming out, but this is a very welcoming space. They marry gay couples here and all that kind of good stuff.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the gay community within the gay community? The gay homies create all the cool stuff. House music is invented in Chicago by a gay black DJ named Frankie Knuckles. There's a play called A Raisin in the Sun by Lorraine Hansberry. She's the first openly gay black lady to have a play produced on Broadway. I would say that it still needs a lot of work because there's a, what do you call it, toxic masculinity
doesn't identify the way you think they should, then there has to be something wrong. The same way I can't control that I was born black, a person can't control that maybe they were born with male parts, but they identify as a woman and they felt like a woman the entirety of their life. My grandma wanted to be a gay woman. She ended up dying when she was like 65, but when she turned 59, she just was like, you know what, I'm not living this lie anymore. She got a girlfriend. Oh my God, did everybody like freak out? But I was like 10 and I got to watch that. And she lived her last few years happier than I ever saw her. And when my aunts and uncles thought about it, I was like, man, we never saw Mama smile. What solved my homophobia was this gay dude named Dante. Dante and I worked together. We worked at a call center, you know, answering phones, and we sat next to each other. I called one of my friends, and I'm telling him about my date the night before. And I could see Dante cringing, because he don't want to hear about boobs and all this other stuff, but I'm being a pig. But Dante pays me back. The next day, he talks about his date. Oh my God. We're in church, so I can't describe it. I love Michael Jordan shoes. A couple days later, Dante comes in with the greatest pair of Jordans I've ever seen. I'm like, dang, why have I never noticed it? And he's like, I only wear Jordans. And, you know, he started teaching me about the shoes and how I can look in the tongue and see when it was made. His boyfriend would start bringing food. Oh my God, could that dude cook? And I thought like all gay dudes, you know, tie their shirt up and stuff like that. Well, Dante wore like suits and he fixed guy like that. He taught me a lot about myself. I thank him every day. He was at my wedding. You know, I trust him with my kids. We're really, really good friends.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밥 주세요. 김치 플로우.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무생채. 와우. 양 완전 맞네. 김치 볶음밥 브리또. 이렇게 김치 슬로우를 얹어가지고 Hi, I'm Korean gay YouTuber whose name is Dulldur and I have 200,000 subscribers and I usually make video with my daily and travel. Thank you. So, what should we do now? Question and answer? Yeah. How's the algorithm for YouTube different in South Korea? Many years ago, straight people cannot see us, but nowadays many LGBTQ people came out and I was on the TV 2 times. He or she has also many followers in TikTok. So nowadays people can see us easily, so we can show our culture or our daily life to the public. What's your favorite city event so far in the US? Actually, this is my first time to United States, so I visit the first day, LA, and then San Diego, and third is this city, Chicago. But Chicago is the best. How did you guys decide that you wanted to be in London? In my case, my high school major was Japanese language in Korean language high school.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my major was electronic engineering. But now, I'm a gay YouTuber. I don't want to be, but I like show myself. I like making my content, my photo, my video. So now I'm an influencer. It was nice to see you guys. Nice to see you. See? 밀레니엄 파크에 저 빈 동상이 시그니처인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무슨 일이야? 근데 하늘까지 다 보여. 진짜 거울 같아. Hey, squatter. 어머머머머머. 인큐 잘 마실게요. 잘 마세요. Thank you, 인큐. 아, 시원하다. 아, 좋다. 시원하다. 아, 밀레니엄 파크 좋다. 와, 분수대 진짜 크다. 수영장만 해. 문어 똥꼬에서 물이 나온다. 와, 미스트 디지 버전.
어, 여기 어디야? 아, 어, 찍지 마. 아, 좋아요. 네, 어, 너무 많이 찍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매콤한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식당을 검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들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샹 누드. 가게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 스카베르트 35,000원 했어. 네. 35,000원 했어. 네. What is this, 마오니? Is this for us, 마오니? Rainbow collection. 직원이 할머니한테 친구 있냐고. 친구가 있냐? 키맹이라 했다고 그랬어. 이거는 쓰지도 않을 거야. 나 집에 가보러다가 보관할 거야. 먼지 쌓이게 할 거야. 할머니 한국에서 저희 같은 이런 생물들을 접해본 적이 없으시죠? 옛날에는 내가 겨울 산책을 가면서 내가 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아니 본인 인생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게 있어. 나는 먹는 길에 이렇게 막 관심을 안 해. 원래 그래 원래. 어머 짬뽕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 나 그거잖아 닭곰탕. 상수유. 프라이드라이스. 입맛에 맞으신가요? 어, 다행이에요. 우리 대왕 데뷔마마 입맛에 맞으시다니.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Your idea? Very good idea. 뒤에 오빠 되게 잘생겼다. 시원해. 매워. 타워. It's hot. 배불러요? 배불러요? 할머니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니야? 안 돼. 우리 막내팡 1g도 놓치고 싶지 않아. 놓치지 않아. 누구는 이렇게 한국을 알리겠다고 한복 입고 오고 나라 팔아먹으러 온 그런 느낌 나잖아요. 저. 아니야. 어머 잠깐만. 이 꼭지가. 아 나 맞다. If I come to Korea, yeah. I will bother you. Please bother me. Welcome. Do you have a son? I have a daughter. I'm so sad. 저는 한 명씩 그냥 돌아가면서 메시지 하나씩 그냥 남길게요. 제 브이로그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아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녀 잘 이어가고